가자, 아호. 어떠세요, 여러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분들은 세미나에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회원가입을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스폰서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 중에 그 이야기로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네, 막막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성공하기를 열망하고 또 성공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 됩니다. 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금방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우리 홈페이지 안에 동영상 VOD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성공의 8단계를 50번 또는 100번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8단계대로 따라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꿈을 꾸었지만 그 꿈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꾸었던 꿈들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애터미를 하고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큰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여행을 마음껏 하면서 다니고 싶다. 그런데 그 꿈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꾸었던, 막연하게 꾸었던 그렇게 하고 싶다,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의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은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나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꿈과 목표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지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꿈은 제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석세스 세미나 첫째 날 쓰는 인생 시나리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큰 집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2020년 9월에 50평대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 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인생 시나리오의 수레바퀴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적었던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거의 동그란 형태의 인생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게 제가 7년 만에 이루어진 저의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조금 찌그러졌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적었던 현금입니다. 현금.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상당한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친 덕분에 제가 빚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빚을 80% 정도는 갚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건 제가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2018년 12월까지 1억의 현금을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은 제 손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찌그러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바로 적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적었던 인생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매월 매월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붙여놓고 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애터미에서
나의 노력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내가 꾸는 꿈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한 나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구체적인 꿈과 인생 시나리오를 썼다면 두 번째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결단과 결의입니다. 이 결단과 결의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과 결의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틀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서 나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트워크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워. 그냥 네가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이럴 때 나는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이런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살겠다. 주도적인 삶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가부장 제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남편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이 애터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20년이 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남편이 다단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한번 알아봐. 당신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당신이 알아보고 만일에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좀 말려줘. 그런데 당신이 직접 알아보고 만일에 이것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하지 마 그랬어요. 방해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석세스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게 한다거나 또한 애터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집 청소라든지 밥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나를 구박한다거나 그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직접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새벽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끝나고 들어오는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런데 그 회사가 괜찮은 것 같고 제품도 좋은 것 같고 회장님의 마인드 또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남편도 제가 매번 세미나를 가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또 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나빠? 세 번 정도 들으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무슨 소리야, 이게 바로 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이 저에게 주도적으로 이 일을 선택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적인 것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해야 되냐 하면요, 대가 지불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국은 이런 얘기가 유명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에도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가 지불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늘 해왔던 습관적인 일들을 잠시 중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TV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걸 잠시 밀어놓는 거죠. 나는 여행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몇 년 동안은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내가 즐겨하던 일을 내가 성공할 때까지만 잠시 미뤄두고 애터미에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설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이제는 일에만 매달려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은 대만으로 따진다면 타이베이 정도였고요. 제 동생은 까오슝 정도 부산에 이렇게 지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잠깐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영아, 너 얼마 버냐?
얼마 버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애터미를 한 지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39만 원 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9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막 웃으면서 야, 참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돈 버는 것보다 길거리에 뿌리는 게 훨씬 많겠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소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게 될 큰 소득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남편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37만 원 벌어? 그러면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해?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당신은 참 잘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저녁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37만 원 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나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 강정호 본부장님은 그때 당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봐라, 100만 원 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혜정 로얄 마스터는 3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1년 6개월 먼저 시작한 이 사람은 지금 300을 번다. 내가 지금은 37만 원이지만 앞으로 100을 벌 거고 300을 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300만 원을 바라보고 이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20년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그때 당시 들어왔던 게 한 300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0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을 때 가장 힘들게 되는 거죠. 또는 주변에서 돈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과 결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1번과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건요, 명단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명단들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적을 때는 애터미 사업을 할 사람과 애터미 제품을 쓸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닦는 사람, 머리를 감는 사람, 화장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나의 명단에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행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나는 인맥이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나는 아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5명만 아는 사람은 그분은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아는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네, 이 5명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명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맥이 없다면 그 5명만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관계를 잘 맺어서 그분들로부터 소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을 한 명당 100번을 만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5명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명단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또한 주변에 식당이든 옷가게든 커피숍이든 주변 상가를 통해서 콜드 컨택을 통해서 나의 명단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명단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다 적으셨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셔야 될 게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는 어디로 초대를 해야 될까요? 어디로? 네, 성공 시스템 세미나로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미나 초대보다 가장 먼저 초대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제품으로의 초대입니다. 애터미의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밑에 회원가입만 많이 시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품을 쓰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센터로 초대도 가능합니다. 센터로 초대를 해서 그분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센터로 초대하는 것 또한 여의치가 않다면 세 번째는 스폰서랑 만나게 해주는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를 만들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을 제시하고 나랑 함께 이 애터미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할 때는 나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스폰서로부터 후원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그분을 내 파트너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스폰서를 활용할 때 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소비자랑 내 스폰서를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이 만남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내 스폰서에게 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애터미 제품을 뭘 써봤고 직업이 무엇이며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소비자에게는 내가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너를 만날 내 스폰서는 애터미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야. 애터미 사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바쁜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는 분이야. 자, 이런 프로모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스폰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만날 이 소비자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인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돈도 아주 많이 법니다. 이렇게 내 스폰서에게 얘기하면 내 스폰서가 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가 죽어서 만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폰서에게는 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내가 만날 소비자에게는 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분이 함께 만났을 때 내가 중간중간에 나서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나랑 내 스폰서랑 내 파트너를 만나게 했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 스폰서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폰서가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혹시 틀린다 하더라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 스폰서가 틀리게 얘기한다고 그걸 중간에 나서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본인이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이 미팅은 실패가 됩니다. 내 스폰서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들은 다음에 내 스폰서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난다면 그때 내가 한마디 하면 됩니다. 친구야, 나랑 이 사업 한번 해보자. 내가 도울게. 그래서 이 초대는 스폰서와 만나는 초대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미나로 초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미나에 초대해서 같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런데 세미나 초대가 쉽던가요? 세미나에 가자고 하면 잘 따라오던가요? 잘 안 따라오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세미나에 사람을 초대하는 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미나를 가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세미나 초대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자, 초대를 하셨다면 다섯 번째 하셔야 될 건 사업 설명입니다. 설명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미팅이나 세미나나 센터 세미나에서 내가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대로 반복적으로 듣고 배워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품도 내가 먼저 써보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굳이 마케팅 플랜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전산으로 다 수당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플랜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알고 이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혜준 총장님으로부터 마케팅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에 이 마케팅 플랜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마케팅 플랜을 이해한 순간 이 일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일을 진행한다면 월 1천만 원의 소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마케팅 플랜에 의한 제가
믿음이 생겨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플랜은 제대로 알고 배워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섯 번째,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후속 조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품을 써본 사람을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세미나에 초대된 사람 또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면서 반복적인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나랑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후속 조치를 하셨다면 일곱 번째 하셔야 될 게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상담하시나요?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상담은 내가 내 스폰서랑 상담을 해야 되고요. 또 내 파트너를 내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잘 하지 않는 파트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뭘 도대체 상담을 해요? 상담할 게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담은 만일에 무엇을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 계보도를 상담하시면 됩니다. 내 계보도를 그려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또한 어느 쪽을 더 많이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경험한 스폰서에게 상담을 하셔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미나 자리에 참석하는 스폰서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세미나에 잘 오지 않는 스폰서랑 상담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나랑 내 파트너랑 내 스폰서가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하려면 내 스폰서랑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스폰서랑 사이가 너무나 안 좋은 사람은 상담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내 가까운 스폰서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두줄 바이너리에서 무한단계 무한도적은 상위 스폰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내 파트너가 나를 제외하고 내 스폰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자유롭게 내 위에 업라인 스폰서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제입니다. 이 복제는 내가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계속 실천하고 행동할 때 내 파트너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복제입니다. 복제는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미나를 가지 않으면서 파트너들에게 성공하려면 세미나를 가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세미나에 오게 하고 싶다면 나부터 세미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내 파트너들이 이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이 방법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번부터 7번까지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실천할 때 내 파트너들도 나를 그대로 따라서 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파트너가 나오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 파트너가 나오기를 원하시나요? 나보다 나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파트너들은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내 그룹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있나요? 내가 못할 게 있나요? 오늘부터 당장 즉시 이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성공의 8단계를 실천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오토 판매사입니다. 우리 애터미에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토 판매사를 계속 얘기할까요? 오토 판매사 즉 월 200만 원의 소득이 된다면 이 사업을 그만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먼저 내가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나는 팀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매출이 뜨면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가 되기만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더 이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판매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판매사를 가야 됩니다. 판매사를 도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표는 팀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셔야 됩니다. 팀장은 좌우에 파트너가 두 명이 있어야 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팀장의 목표를 가지나요? 그래서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오토판매사를 목표로 뛰는 사람과 팀장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기 시작하고 파트너를 만나고 만들면 나도 모르게 오토판매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팀장을 가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오토판매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기 위한 팀장을 가겠다라는 그리고 언제 가겠다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토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팀장을 언제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실 건가요? 네.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와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가 함께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임하신다면 모두가 월 200만 원을 버는 오토판매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즉시 실천하셔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3년 후 5년 후에 월 5천만 원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谢谢.